네, 대답을 네. 좀. 네,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. 네. 네, 예. 이제 내년이면 데뷔 30주년으로 인생의 절반을 연애해요. 아, 벌써 그렇게 됐나요? 돼야죠. 아. 연예인 지석진과 인간 지석진을 각각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? 아, 연예인 지석진과 똥, 똥이라 그래요. 좀 똥, 똥, 똥이라 그래요. 똥, 긴 똥, 긴 똥. 가늘고 긴 똥, 가늘고 긴 똥. 야, 냄새가 진한. 야, 형, 재치 있게 들어가 빨리. 야, 야, 뭔가 그런 거 있잖아. 약간 형이 향기가 진하잖아. 재치도 있으면서. 그렇지, 그렇지. 어? 그런 어떤 어떤 촌철살인 이런 거 한마디로 그래. 표현하려니까. 그러니까 연예인 지석진과 어, 연예인 일반 연예인 지석진을 아이들 좀 내봐봐. 오케이 오케이. 수박 수박이다. 왜? 왜 왜? 연예인 지석진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겉에 그 초록색 줄무늬와 검은 줄무늬에. 우리 약간 수박 같은데 형이. 그리고 내 옷이 약간 수박인데. 인간 지석진은 찌는 속이 새빨간 거야. 그 정도로 이제 오빠야. 정렬적이다. 빨간 게 수박 이상해. 아니 수박 이상해. 수박도 괜찮은데. 올드해 올드해. 아니 오빠 속이 새빨간 거야. 계절감이 맞지가 않아. 수박이 좀 여름 거지. 오케이 나 참고할게. 진짜 팔랑 진짜 팔랑기야. 어떤 연예인 지석진은 어 어떤 연예인 지석진은 어 이제 연예인 지석진은 3년 됐다. 신인이야. 30년을 살았는데 4년 됐어. 이제 알려진 지 3년 되지 않았어? 라이징으로 라이징으로. 야, 알려 아니 알려지고 이제 한 2년 3년밖에 안 되지 않았어? 신인이다, 신인이다. 어? 아, 연예인 생각났다. 연예인 지석진은 이제 시작이고 인간 지석진은 이제 끝났다. 좋다, 좋다. 시작과 끝. 말씀해주시죠. 아, 시작과 끝.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? 인간 예. 지석진은 죽었다. 연예인 지석진은 연예인 지석진은 아, 이렇게 해라. 왜 지금 대답하는데? 인간 멋있잖아. 인간 지석진은 56살이고 어. 연예인 지석진은 이제 3살이다. 아, 어, 이것도 괜찮아. 그게 괜찮지. 야, 괜찮다. 왜냐면 아, 인생이 이 새끼 쓰라고는 이상하지. 잠원동 휴그랜트. 어. 어? 연예인 지석진은 지석진. 여러분들의 것이고 어. 인간 지석진은 내 아내 것이. 잠원동 괜찮은데? 잠원동 휴그랜트. 가야지. 아니, 형, 괜찮다. 가야지. 이거 저기 형 이거는 완전 거짓말이잖아. 형 이거 완전 거짓말. 여러분들의 것이고. 그렇지. 완전 거짓말이지.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왜 자기가 아, 여러분 거래? 그렇지. 나 오늘 톱스타일 거리잖아. 거짓말이잖아. 유수정 형수 것도 아니잖아. 아니야. 연예인 지석. 형 60살. 야. 아 멋있는 대답 나왔잖아. 그래 형 괜찮아. 아니 그게 아니야. 당하실 수 있어 이거. 형 60살 이민 간다 그랬잖아. 아니야. 멋있긴 멋있어. 연예인 지석씨는.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의 것이고요. 야, 어,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뭐 여러분의 것이야. 인간 지석진은 양정아 거라 그래. 인간 지석진은 양정아 거라 그래. 양정아 너무 웃기다. 지석진은 양정아 거예요. 잘 지내니 그래, 잘 지내니. 연락 좀 받아라. 양정아 씨 죄송합니다. 네, 저 우리끼리 그냥 많이 웃는데. 많이 웃어.